고양산 농축산 시산물 공사부터 대구 경북 포항 강우의 여러분과 울릉 강우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2025년도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천과 구미 간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대구 경북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리고 꿈나무들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남이 아니고 바로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힘껏 함께 뛰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시낭송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언니 먼 곳에 비록 있어도 찾아가고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들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연락 없이 찾아가도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따뜻한 사랑으로 웃어주고 그 누구와도 미처 나누지 못한 속마음을 밤새도록 터놓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우리가 아닐까. 부모 형제라도 터놓지 못할 말이 있고 사노라는 하다라는 부부라도 말 못할 사연들이 있는데 시간 급히 한잔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전해지고 안주 없는 막걸리 한 잔으로도 눈빛을 읽을 수 있으니 또 무엇이 필요하랴. 그냥 웃기만 해도 내 마음을 벌써 느끼는 우리가 있다면 참 좋겠다. 기쁠 때 행복할 때 좋은 친구 많은 것 같고 슬프고 어려울 때 등 돌리는 것이 세상 인심이라 해도 마음속 무겁고 힘든 짐 내려놓고 무정한 세월이 저마다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잡을지라도 그리운 모습이고 멀리서 복부에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우리가 아닐까. 그대가 있음에 저마다의 마음속 주름을 펼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우리가 나도 너도 아닌 우리 감사합니다.